안녕하세요, 델 티처입니다. 오늘도 콩글리시로 가득 찬 저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는 피에로를 매우 무서워해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어느 날은 피에로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넘어지기까지 했답니다. 결국 그녀는 헤프에 깁스까지 해야 했죠. 저와 친구들은 모두 그녀의 깁스에 낙서를 남기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샤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편의점에 가서 핀을 번지 가득 사인펜을 사왔습니다. 전 건그르시가 몇 개 사연된 것 같은가요? 피에로는 한국어가 아니죠. 근데 사실 영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콩글리시라기보다는 불어에서 유래된 외래어죠. 그러니까 불어권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알아듣겠지만 영어권에서 온 외국인들은 이 단어를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피에로 대신에 영어로는 clown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깁스는 영어로 cast라고 해야 합니다. 콩글리시 깁스는 영단어 gypsum에서 유래하는데요. 원래 깁스를 이 gypsum 재질로 만들었다네요. 세 번째, hip입니다. 사실 영단어로 hip는 몸의 이 부분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엉덩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엉덩이는 bum이라고 하죠. 다음은 sharp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mechanical pencil이라고 부르죠. 기계적인 장치로 펜의 심을 보충하게 되어 있는 용필이니까요. 영어로 sharp는 그냥 날카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여러분 중에 타는 아니지만 특정 세대의 분들은 fancy를 들으시면 펜치 가게를 떠올리실 거예요. 영어로 fancy는 아주 정교하고 정성을 들은 것을 수식하는 데 쓰이죠. 형용사로요. 예를 들어 fancy dress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드레스를 가리키죠. 여섯 번째, 사인펜입니다. 한국에서 사인펜은 제 생각에는 보통 사인을 하는데 많이 쓰여서 사인펜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요. 영어로 사인펜은 보통 Sharpie라고 부릅니다. Sharpie는 사실 브랜드 이름인데요. 이 사인펜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예요. Sharpie 대신에 Marker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탄 절대도 펜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마지막 단어 비늘은 영단어 Vinyl에서 유래했는데요. Vinyl은 플라스틱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비닐번드는 비닐로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영어는 그냥 plastic bag이라고 불러요. 오늘의 콩글리시는 총 7개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았나요? 적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A.